오늘은 제가 먹고 싶어서 만든 잡채예요. 누구나 쉽게 간단하게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잡채. 오늘 어떠세요? 먼저 잡채에 들어갈 양념, 이 양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황금 레시피에도 있지만 단맛을 내는 설탕이나 올리고당을 간장하고 2:1 비율로 섞어서 준비해 주시면은 양념은 끝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하다 보면 달아서 마지막에 간장 한 번 더 추가해 줬어요. 당근 반 개를 어슷 썬 다음에 채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채 써는 게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채칼 이용하시면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번 잡채의 좀 약간 컨셉을 다양한 색감, 오방색을 저는 좀 표방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금치, 목이버섯, 당근, 양파, 그 다음에 그 느타리버섯이나 새송이버섯 같은 것도 여기 계란지단까지 준비해 줬어요. 양파 한 개 중간짜리도요, 반, 양 끝머리를 잘라낸 다음에 반으로 잘라서 채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느타리 버섯은 밑둥만 잘라내서 준비하시면 되시는데 너무 두꺼운 건 반으로 잘라주세요. 팬에 당근채를 넣고서 오일 두르고 소금 두 꼬집 넣고 그 다음 불은 중불. 강불하면 좀 색이 좀 약 오버돼서 익을 수 있어요. 탈 수도 있고. 그래서 중불 유지해서 당근이 익도록 볶아주시면 되세요. 양파도 채 썬 거 역시 팬에 넣고서 오일 두르고 소금 한두 꼬집 정도 간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중불에 양파가 익도록 볶아주시면 되세요. 버섯도 똑같아요. 그냥 오일 두르고 팬에 넣고서 소금 넣고서 중불에서 달달달 익도록 볶아주시면 재료 준비는 끝이에요. 영상에는 없지만 목이버섯도 미리 물에 불려서 팬에 똑같이 소금 넣고 오일 넣고 볶아줬고요. 시금치는 데쳐서 준비해줬어요. 그리고 계란지단도 만들어서 채 썰어서 준비해놨습니다. 당면은 불리지 마세요. 팔팔 끓는 물에 안 불린 당면 300g을 넣고서 10분 삶아주세요. 10분 삶은 다음에 체에 받쳐서 물기 빼서 찬물에 바락바락 한번 씻어서 준비해주시면 되세요. 팬에 포도씨유 5큰술, 그 다음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았던 간장 양념 있죠? 그거 200ml를 팬에 넣어주세요. 당면 넣고서요, 5분가량 강불에서 조리듯이 볶아주세요. 5분가량이라 했지만 딱 5분은 아니에요. 뭐 4분 30초부터 수분이 확 졸아든 게 보이긴 하거든요. 이 5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강불에서 눌러붙지 않게 계속 타지 않게 저어주면서 졸이듯이 볶아주세요. 이거 보면은 거의 5분이 되어갈 무렵이거든요. 수분이 많이 졸아든 게 보이시죠? 이때가 딱 알맞게 양념이 스며들고 익은 거예요. 불 끄고서 이제 잡채 만들 준비를 하시면 되세요. 넓은 볼에 졸여놓은 당면 넣고요. 우리가 준비했던 채소들 있죠? 그거 다 넣고 통깨 왕왕왕 많이 뿌려주시고 참기름 두 바퀴 돌려주세요. 이제 버무려만 주시면 되시는데요. 아무래도 당면이 뜨거워요. 그래서 저처럼 고무장갑이나 면장갑을 끼고 위생장갑을 끼고 버무려주세요. 그리고 이때 간을 한번 보세요. 저는 좀 약간 단맛이 강해서 버무리면서 간 보면서 간장 한두 큰술 추가해서 더 버무렸더니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잘 버무려만 주면 잡채는 완성이에요. 그릇에 담아서 맛있게 드시면 되세요. 그럼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